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우리 신과 함께 요즘 뭐 주식 이야기 안 하신 분들이 없고 분위기는 너무 좋아 보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내심 좀 한편으로는 불안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도 네. 하고 연초부터 사실 대형주 장세가 돼. 물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많이 사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패턴을 못 바꿨거나 안 바꾸신 분들은 이게 진짜 3,100포인트 갔는데 이게 맞아? 이런 생각도 하실만 하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언제,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고 느낌이 언제 네. 이게 또 확 떨어질지 너무 불안한, 살얼음장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진짜 그런 상황인 건지 올 상반기에 또 어떤 변화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지 네. 또 이분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애널리스트 많이 모셨으니까 네. 현업 운용 하시는 굉장히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들을 이제 저희가 연초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꼭 모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초대를 했네요. 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네. 일단 올해 뭐 계속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연초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갈 것 같으신지, 일단 뭐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투자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중간에 하나 있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는 그 봄 정도 되면은 한번 주식시장이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봄에요? 있습니다. 봄에요? 예예. 그래서 봄에. 뭐 이른 봄이면 뭐 2월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 3월에서 4월 사이, 예, 그때쯤에는 지금 보기에는 조금 약간 생각보다 네. 큰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조정을 마지막 버스를 타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또 다시 그 신고가 행진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막차를 놓치지 말라는 게 그때 타라는 얘기군요. 예, 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조정 올 때.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 주식을 좀 이러다가 못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분도 있는데 네. 예, 그 조정의 기회를. 그 마지막 투자 기회로 봄에 올 것이다. 네, 삼자 따뜻한 봄에. 네, 네, 네. 네. 오늘 영하 20도인데 그렇습니다. 따뜻한 봄이 와야 그 이미 타고 있어요. 이미 탄 사람들은 그럼 내리지 말고 내렸다 다시 타야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아, 네. 타고 있으라는 예. 얘기네. 예, 예. 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 조정이 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다들 얘기하시는 지금 금리 상승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쪽에서 좀 빌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아직은 안정적이지만은 조금씩 이제 올라갈 기미가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 되면서 추가로 또 풀돈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3조 2천억 달러 풀고 그다음에 네. 9천억 불 추가 푸는 건데. 지금 여기서 안 쓴 돈이 얼마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은 지금 저축이 평소에는 한 1조 달러 정도 돼 있어요, 미국에. 네. 그래서 저축이 평소에는 한 1조 달러 돼 있는데 지금은 그 풀었던 돈 때문에 2조 달러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축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보다 1조 달러의 소비 여력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컨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못 쓰고 있지만은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4월, 5월 이 정도 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 2조 달러에는
최근에 풀기로 했던 9천억 달러는 포함이 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3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 잉여가 이제 1조 9천억 달러가 더 추가가 돼 있는 거고 네네. 예, 저축은 유지하는 평소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 블루웨이브 때문에 이제 최근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보면은 또 더 풀 거라는 거죠. 뭐 많게는 1조 달러 정도 더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2,000불까지 또 가구당 2,000불까지 지급하자는 게 통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할 것 같죠? 네, 그렇죠. 집권하자마자,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그죠? 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은 결국은 뭐 2조 9천억 달러의 또 잉여 유동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소비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 돈이 새로 찍어내는 돈은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정부가 걷어가서 다시 꽂아주는 그런 구조입니까? 아, 새로 찍어내는 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준다는 전제하에서 FRB 배드의 그 밸런스 시트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2조 몇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미국 연방정부 한 해 예산이 2조 좀 넘을걸요, 아마? 2조 달러, 그 어간일걸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미국 전체 연방 정부의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을 특별 편성을 해서 찔러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 500조를 그렇죠. 풀어 준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뭐 다 아시는 유동성들도 있는데요. 그 이 유동성 외에도 지금 물가가 조금 올라갈 요지들은 좀 있어요. 보시면은 그 작년 4분기죠. 벌써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그 주택의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 한 뭐 2월, 3월 달부터는 세게 방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페드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평균 물가를 도입을 해서 잠깐 물가 튀어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크게 얘기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FOMC가 이제 1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있는데 네. 그때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어 PC 그 이제 연준이 제일 많이 보는 그 지표가 YOY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로 보는데 전년 동월 대비 당연히 베이스가 낮으니까 그러면 튀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다 아는 얘기지.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그 많이 올라가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연준한테 할 겁니다. 네. 그때 3월 달에 연준의 입에 주목을 할 거고 연준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물가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러한 물가가 급등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우리는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물가가 장기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연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3월 달에 FOMC가 있으니까 그때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또 안 할 수가 없는 질문이 만약에 3, 4월쯤에 이제 조정이 올 거고 연말까지 다시 갈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왜 올까? 또 갈 건데. 그러면 그때 빠지려고 하다가도 계속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안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기도 혹시? 하고 연준도 우리가 말 잘못해서 시장 빠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을 테니 말씀하신 듯이 그 딱 중립적인 그 발언이지만 시장에서는 약간 호기시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면 매파적인 연준도 조금 더 안화적으로 시장 놀래지 말라고 물가 올랐지만 뭐 아직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정도로 왜냐하면 연준이 주가 거품을 잡고 싶었으면 벌써 잡았을 텐데 연준의 마음은 그건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면 글쎄요 내년 봄이라고 해서 그 갑자기 그 마음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이제 정프로 질문과 맥락이 같은데.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 말이요? 정프로 말이요? 두 분 다 그런 걸로 결정. 내가 어제 그 정프로 복귀한 거 글로벌 라이브 봤거든. 네. 아, 저게 보니까 이 프로가 어느 틈엔가 사람이 변했어. 예전에는 한참 정프로 아래로 봤거든. 네. 영진이야 뭐 근데 아이 큰 거야 니가. 아이 큰 거야. 제가 의식을 굉장히 하더라고. 와, 저는 별로 경쟁자로 생각 안 하는데. 난 솔직히 좀 의식돼 이제.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그 외모 담당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말이야. 네. 아유. 자 그래서 답을 좀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조심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다들 그 입에 주목을 할 거고 연준도 항상 가정을 두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쩌죠? 네. 근데 물가가 항상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잘 됐나 생각해 보면은 안 되는 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슬슬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 연준이 얘기 안 하더라도 뭐 시티증권이나 뭐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도 테이퍼링은 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수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금리를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짜리가 이제 어제도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속도를 맞춰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내년 3월 되면은 거의 1년 내내 이제 상승한 거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지칠 때도 됐다. 예, 약간의 차익의 빌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지수로 5%가 빠질지 이제 10%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때 그런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사실. 아, 그때는. 네. 근데 그 뭐 그때 빠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돈 많이 풀려갖고 막 소비 좀 늘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금리 좀 올라가서 빠질 수 있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노이즈였다라는 판단이 들게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수가 계속 빠져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네. 뭐라고 보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첫째는 뭐 아무래도 기업 이익이겠죠. 그래가지고 네.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이제 하락한다든지 또는 기업 이익이 상승 예상이 약간씩 분화돼가지고 하락 예상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동성이 축소가 됐을 때,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가 될 때도 주가가 하락의 빌미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약하긴 하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엄청난 버블이어서 버블이 터질 때죠. 네. 그런 세 가지인데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 이익은 지금 7개월째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한 45% 정도 순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틀릴 수 있는데 그거 나중에 별로 안 틀릴 것 같다는 이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동성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도 밸류가 높다 또는 숫자가 높은 건 맞지만은 버블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올라간다. 네,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경제 지표들이 지금 컨택 소비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볼 때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경제 지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슬라이드 잠깐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거 보시면은 이 뭐가 확 떴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고 비율이에요. 재고 비율. 그러니까 재고가 그냥 재고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네. 과거치부터 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거의 5년 최저치로 지금 낮춰져 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저 얘기는 사실은 제조업 국가한테 엄청 좋은 얘기잖아요. 저게. 아, 재고가 이렇게 없다는 거. 예. 왜냐하면 그 판매하는 데는 판매량이 늘어야지 되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런 재고가 바닥이면은 그 유통업체는 빨리 물건 달라고 네. 그럴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 되지.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이 차별적인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는 저게 네.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고.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ISM 지표가 나오면은 그거는 지금 보고서 많이 나왔네 이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가동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재고가 낮다는 게 왜 무섭냐 하면은 월간 쓸
그 소비량을 생산을 하거든요, 보통 기업들이.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재고가 뭐 반 정도 줄어 있으면은 그 양까지 같이 생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50% 이상의 생산을 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 다, 그리고 이제 ISM 뉴오더 지수들 보면은 뉴오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증빙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조금 긴 시각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오르면 과거에 생산을 못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를 멈춰서 네. 그거를 나중에 하려니까 그렇게 공장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잉여소득이 생겨서 평소에는 안 살 것들을 열심히 사는 바람에 생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플러스 요인만 존재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우리 기업들은 유럽이 못 만들던 거 한국은 공장 제대로 돌아가니까 한국에 더 주문하자라고 하면 글로벌리는 플랫이라도 우리나라는 더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요인이 제일 커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 그 다 영향을 같이 주고 있는 건 겹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서 소비가 완전히 회복 못했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그냥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미국 소비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전 수준까지 14조 달러 초반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꽂아준 걸로 그냥 다 산 겁니다. 특히 뭘 샀냐면 내구재,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재 중에서 자동차라든지 IT 가전 예. 이런 것들을 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꼭 집에 나가서 뭐 서비스 업종에서 뭘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생산 관련한 실물들은 계속 샀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미국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짚어주신 생산 측면에서는 보면은 예. 우리나라랑 중국은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동을 올려서 저희는 생산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타 많은 국가들 생각해 보시면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공장 가동률이 아직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산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부터 먼저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그 소비가 이렇게 뭐 거의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 거, 그러니까 뭐 전 상황을 완전히 회복한 거는 나라에서 돈도 많이 꽂아주고 뭐 실업급여 많이 주고 뭐 계속 이랬으니까 그나마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한 몇 달 지난다고 해서 계속 그 소비 수준이 유지가 되겠느냐. 쉬고 오더니 나하고 네. 생각이 많이 비슷해졌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꽂아줄 때는 잠깐 늘 수 있으나 아니, 쉬는 동안에 주식 다 팔았니? 공진아, 아 솔직히 아 그런 걸로 그래서 올라간다는 설이 있어. 지금 정반꿀 정영진이 다 팔아가지고 아 난 이렇게 올라갈 줄은 두 명이 다 팔면 김 대표님 주가 4천 간다는 거야. 정프로. 주식 안 좋다고 해주십시오. 정프로가 이게 사는 순간 아니 우리나라에 두 명의 투자자가 주식을 아. 다 올매도 하면은 주가 네. 4천 간다는 거야. 누구요? 정영진, 딘딘? 노홍철. 아 노홍철. 노반 진짜라니까 이 사람. 네. 자 그래서 자가격리 시켜. 두 명만 자가격리 시켜. 네. 주식 못 사게 해야지 내가. 정프로 질문이 뭐냐면 실업자 이렇게 많은데 이 소비 확대와 우리나라의 수혜는 결국은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는 생산 못하니까 코리아에서 생산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돈 꽂아주니까 그 돈으로 내구재 사. 그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백신도 나오고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좋은 것은 오케이 다 설명이 되나. 그 좋은 흐름은 곧 끝날 이야기 아니고 물론 단기적으로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아닐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플랫한. 그 내구재라는 건 TV 바꾸자 했으면 이 TV는 이제 10년간 안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길게 보면 그냥 결국 희석되는 효과가 아닌가 하는 잠깐 좋았던.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이거 보는 거는 이 재고 지표로 보는 거는 사실 뭐 3개월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고 한국 수출도 좋은 것도 뭐 충분히 예측이 되죠. 향후에도 그런데. 소비가 그럼 계속 고공행진 할 거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저는 좀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GDP에 차지하는 것 중에 70%가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시면은 컨택이 자유롭고 뭐 예를 들면 레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행 레저 또는 뭐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업들이 다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뭐 활성화가 안 됐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난 하반기에 그런 소비가 폭발이 일어날 수가 또 있죠. 그래서 저는 확률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들어주신 게 기업의 이익 늘어나고 유동성도 뭐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밸류가 지금 비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뭐 뭘로 근거를 주시는 겁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이 밸류를 좀 얘기할 때는 네. 숫자를 얘기해야 돼서 조금 천천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 네. 밸류의 PER 밴드를 보면은 이제 네.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높게 보이겠죠. 왜냐하면은 과거 평균 10년 뭐 평균 PER이 10배 정도 수준이었고 그 밴드가 봤을 때 뭐 13배, 14배 가면은 네. 제일 고점이잖아요. 네. 이제 그것만 보면은 당연히 높다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뜻이 밸류가 비싸다, 버블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PER이 10배라는 거를 이제 다시 환산을 해서 요구수익률 개념으로 바꿔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PER이 10배라는 거는 몇 프로를 주식시장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걸까요? 10%?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0배라는 거는 1 나누기 10 해가지고 네. 10% 정도를 주식하면은 나는 그 정도는 벌어야 되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상가가 대표적으로 상가 가치를 따질 때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가격이 뭐냐면은 만약에 월 100만 원씩 월세 나와서 연 한 대충 1000만 원 정도의 그 세금 그 월세가 나온다 연으로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한 5% 정도면은 상가가 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가 가치를 우리가 역산할 수 있죠. 측정할 수 있죠. 한, 예. 한 2억 정도면 되겠네요. 네. 예. 2억이면 1000만 원이면은 한 5% 나오는 5%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상가는 나는 5%는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주식은 10%는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기에 기반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희가 그 10배 정도 받고 이럴 때는 금리가 한 3% 정도는 됐었어요. 예. 예, 3%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거의 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론적으로도 보면은 PER이라는 게 금리의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걸 굳이 공식을 말씀 안 드리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은 PER은 높아져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그 3%의 금리에다가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게 10%라는 요구를 했던 건데 네. 그 3%가 1%로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0%도 7%, 7, 8%도 정도. 낮아져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네. 그럼 지금 PR이 14배 정도 되잖아요. 네. 네, 14배는 다시 말하면은 1 나누기 14를 하시면은 한 7% 정도 나올 겁니다. 아, 금리 떨어진 것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7%에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 참여자들은. 그러면은 지금 금리 1%대에서는 네. PR 10배인 경우랑 지금 뭐 PR 14배인 거랑 밸류는 변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김태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진짜 실감인데 제가 왜 예전에 우리 주식 시장에 실패자들이 많았나 최근에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공제 어려운 게 아닌데 예전에 90년대 때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자율이 얼마나 10에서 15% 사이였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주식을 막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냥 안전하게 은행 예금하면 얘네 가서 뭐 15%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걸 했냐면은 신용을 써. 그 신용금리는 이 예금금리보다 더 훨씬 비싸잖아. 네. 그죠? 그러면 연에 얼마를 수익을 내야지 그 사람이 그 무위험자산 수익률 플러스 자기 레버리지의 코스트냐면은 최소 거의 20% 이상 먹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장률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는 게 어떻게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도 20% 성장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있잖아. 막 정보 있잖아, 정보. 막 진짜 나만 아는 줄.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본질적으로 변화한 거라는 거죠.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라는 거지. 물론 이제 뭐 또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야 그럼 2019년도는 안 그랬냐? 2020년도만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자각을 서서히 하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이제 근데 그 서서히 하는 거의 결과가 뭐냐면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이 사회에 어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같이 분출해 버린 거지.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네. 거기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은 네. 이제 기업 이익이 늘어날 때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이야 주가가 14배를 넘어섰지만 그 작년 뭐 3분기나 4분기쯤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 당시에 저 PER로도 보면은 뭐 13, 14배였는데 13배 뭐 이랬는데 기업 이익이 40%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연말이 되고 나면은 13배가 10배로 다시 떨어지는 줄어들죠. 이거죠. 그럼 또 네.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4.5배는 올해 1년간의 이익의 예상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내년 2021년은 한 20% 정도 이익이 증가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2021년. 내년 2022년. 아, 네. 올해는 45%. 예. 2022년. 2022년이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22%. 네. 예. 맞습니다. 이익이요? 네. 기업들이 이익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예. 나온다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그렇다는 거죠. 예. 컨센서스가 그렇고요. 경제 성장률은 뭐 그냥 아주 작은 성장일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업 이익이 사실 저희도 그렇게 컨센서스를 많이 믿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한 4, 5년 동안에 연초액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계속 그걸 못 맞춰가지고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거의 4, 5년 그랬는데 이제 뭐 작년부터 그게 마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향 조정을 시작했던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게 약간 그 신뢰도가 이번에 좀 높은 편이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 보시면은 2018년에 삼성전자가 이익을 얼마를 냈는지 제가 한번 이제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60조 정도 냈어요. 2018년에. 네. 네. 그러다가 2019년에 삼성전자 이익이 반토막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28조로 떨어지더라고요. 예. 하이닉스는 더 떨어졌어요. 하이닉스는 거의 21조에다가 거의 9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뭐 2조 7천억까지 떨어졌거든요. 반도체만 하니까. 예. 네. 그래서 19년도에 이익이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이 확 줄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크게 줄었던 거고. 자, 작년이 20년을 보시면은 네. 아까 삼성전자 28조에서 오늘 이제 실적 나왔는데 뭐 합쳐 보면 한 36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2020년에. 예, 2020년에.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한 50조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 반도체에서 기여하는 이익이 큰데 반도체의 가격이 고정거래가 기준으로는 네. 아직 한 번도 안 올랐어요. 2년 내내 빠지기만 했고 한 번도 안 올랐고 올해 1월 달부터 고정거래가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스팟 가격이 벌써 25%가 비싸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익은 가시성이 좀 높은 이익이다. 네. 네, 그냥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니, 내년엔 좋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처럼 조금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 가격 측면에서 그래서 조금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망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었다 치고 전략을 이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에 한 3, 4월쯤에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있던 걸 조금 정리를 해서 그 돈으로 뭘 좀 다시 뭐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건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더 맞는 건지 예 뭐 아니면 팔아서 또 다른 아예 전혀 새로운 뭘 좀 하다가 다시 주식시장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 우리 직접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네, 말씀인데요? 전략 사실 뭐 봄이라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네네. 맞추긴 어려운데 네. 항상 그 정부의 이 표현들을 또는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때 물가가 어차피 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 장기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가만히.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좀 뒤늦게 타셨던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100을 주식을 하셨다 그러면은 한 2, 30%는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잠깐 갔다가 오시는 것도 좋은데 네. 그런 쪽으로 갈 만한 데는 사실은 중위험 중수익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를 들면은 공모주 펀드
올해도 이제 작년에 공모주가 핫했는데 올해는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은행 등등 해서 SK그룹들도 그렇고 뭐 굉장히 들어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주 펀드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또는 이제 리츠 펀드 같은 경우는 한 5-6%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츠는 뭐 요새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중수익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조정하는 거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네. 이러한 펀드들이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그게 뭐 3월이 아니라 뭐 4월이 됐다 뭐 이렇게 네. 돼서 충분히 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원래 전략대로 주식을 꼭 다시 채워서 가는 게 맞는 게 네. 현금은 들고 가시면은 좀 계속 손해예요. 왜냐면은 실질 금리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도 -1%이거든요. 네. 그래서 -1%라는 건 뭐냐면 실질 금리 -1%라는 거는 현금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난다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도 1%씩 손해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에서 예를 들어 20-30을 줄일 때는 제가 뭐 자주 하는 질문에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좀 대형주 뭐 이런 애들이 좀 지금 현재 괜찮아 갖고 걔네들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중소형주 영 못 갔던 친구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어떤 친구들을 100에서 전체적으로 20-30을 줄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조금 3-4월이 좀 힘들어 보일 만한 애들을 더 정리하는 게. 그 말은 가는 주식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돌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그때 사실 골고루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게 보통 다 포트폴리오들이 자기가 확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조금 그 줄이는 거에서 제외하고 싶은 거는 가치주 또는 네.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네. 지금 올해 계속 코스피보다 초과 수익을 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주도 많이 쉬긴 했지만은 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 이제 가치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는 꼭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항상 제일 좋은 업종 올해부터 사실 뭐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은 올라간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뭐 예.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 같으시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2년 내내 빠지다가 이제 바닥 찍었는데 뭐 두 달 오른 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는 대부분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복이 안 됐고 그러나 바닥보다는 꽤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앞으로 더 한 1%포인트 정도? 뭐 거의 시장 뭐 컨센서스는 여기서 한 0.5%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더군요. 그거는 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천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도 물가 수준이랑 같이 동행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리가 완만하게 제한된 권역에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는 뭐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아우 이렇게 디플레이션 공포도 있고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지연되고 그래서 생산이 안 좋고 그래서 고용이 안 좋아서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가끔가다 우리 언론이나 뭐 왜 해외도 그렇지만 헤드라인 이렇게 잡히는 거 보면 왜 1년 전에 그 희구했던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버블 붕괴의 전조로 이렇게 쓰는지 물론 전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상 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거 속도나 범위가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컨센서스 안에서 완만하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회복된다는 거는 사실 그게 어디까지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걸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움이고 붕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이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한 30년 동안 저희가 긁어봤어요. 뭘 긁어봤냐면은 네. 페드가 금리를 첫 인상할 때의 주가가 어땠었는지를 저희가 네. 통계를 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첫 금리 인상할 때입니다. 그때는 네. 미국 기준으로 한 -8% 정도 빠졌어요, 지수가. 네. 네. 한국은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금리를 첫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페드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자신 있다 하면서 올린 건데 그냥 시장에서 겁을 먹는 거예요. 유동성 장치 끝났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러고 남 다음부터 3개월 안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네. 금리가 다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동안 계속 동행합니다. 경기를 보는 거죠. 예, 경기를 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에서 빠져나올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했을 때 그때는 네. 이제 뭐 3%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성장률도 낮아졌고 모든 게 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페드가 금리 인상 자체를 23년 이후로 밀어놨기 때문에 네. 그걸 보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걸 볼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먼저가 나타나는 거는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살살살 예, 예. 소리소문 없이 축소하고 싶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게 제일 그렇고요. 그리고 그 시장은 이제 영악하기 때문에 네. 국제금리 10년물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금리 10년물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2% 넘어간다 이러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한번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요즘 많은 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해외 주식 쪽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 네. 그 해외 주식은 사실 이제 미국 위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버블기가 끼어 있는 기업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디폴트로 가져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한번 이런 게임의 룰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하는데 네.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 통에 10개를 넣어놓고서 그 중에 뽑았을 때 8개는 뭐 10% 이상의 수익을 주고 2개는 손실을 준다 이랬을 네. 때 그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야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8개면은 그냥 확률이 높다는 건 반반도 아니고 네. 80%의 승률로 돈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S&P를 보시면은 S&P 500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차트 갖고 왔는데요. 80%나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동안에 빠진 해가 있고 오른 해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차트 보시면은 빠진 해 세워 보세요. 그러면은 6번입니다. 예. 리만 사태 포함해 가지고. 예. 예. 그리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80%는 올랐다는 얘기고요. 설사 그 20%의 확률 우리가 운이 없어 가지고 네. 그 손실 구간의 표를 뽑았다 하더라도 1년에서 길면 2년 안에는 다 회복을 했어요. 다 돈을 돌려준 거죠. 계속 저 볼 예. 뽑으면 되는군요, 그러면. 예, 그렇기 올라가네요. 때문에 그냥 여기는 머물러 있어도 되는 시장입니다. 첫 번째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네. 확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예. 한국은 70%예요? 한국도 예, 저 다음 슬라이드에 한국도 있는데요. 최근 10년입니까? 아, 한국은 20년 가지고 제가 계산한 10년. 거고요. 30년은 계산을 네. 했다가 뺐습니다. 왜냐면 약간 낮아지더라고요. 65% 정도로. 왜냐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3년 동안 고생했었던. 네. 길게 보면 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초과 수익이라는 걸 특정 자산만 주기는 어려운데 네. 왜냐면 돈이 그렇게 움직일 테니까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식 프리미엄이 계속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굳이 이유를 모르고 먹어도 되지만 네. 알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한국보다 이제 늘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저는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가 수급의 주체를 볼 때 한국에 항상 저도 그렇게 보는데 기관, 개인, 외국인 이렇게 세 개 보잖아요. 네. 미국은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우주인? 기업이 굉장히 큽니다. 자사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은 네. 미국이 얼마나 많이 바이백을 하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다음 배당을 하는지 보시면은요. 네. 놀라실 것 같은데요. 연간 1조 달러 이상합니다. 1000조를 네. 저 자사주 매입에 쓴다고요, 기업들이? 배당 포함하면 그렇고요. 자사주 매입은 한 한 800조 정도 됩니다. 와, 네, 800조 정도를 사실 애플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식수의 감소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플 말씀하셔가지고 좀 말씀드리면은 애플이 과거 3년 동안에 이익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주가는 뭐 100% 이상 올랐는데 기업 이익은 10%도 못 올랐어요 매년. 그렇죠. 네, 거의 정체에 있었고요. 그 애플의 주가를 올린 거는 사실상은 그 자사주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부채를 일으켜서 자사주를 사잖아요. 애플이 그렇게 흑자를 내는데도.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팀쿡 자체를 CEO로서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미국이 이제 단기 이제 주주 자본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카라이칸이나 이런
그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항복을 한 거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배당 성향 이럴 때 뭐 순이익의 30% 이 정도 준다, 많이 준다 이러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애플은요 순이익의 150% 정도를 주는 거예요. 한 130%? 예. 네. 땡겨주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60조 정도 벌거든요 애플이. 네. 연간 순이익이 60조 정도 버는데 자사주 바이백을 갖다가 뭐 80조를 해대니까요. 올해 무슨 돈을 100... 옛날에 쌓아놨던 돈으로? 맞습니다. 국가는 헐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걸 예. 자사주를 사는데 그거는 경영 판단으로는 어떤 논리로 사는 건가요? 그 자사주를 사는 게 이 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예. 논리가 있어야지 그냥 내가 CEO일 때 주가 좀 올리려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논리는 뭐예요? 그 논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라든지 또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성장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도 순이익 대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환원을 150% 정도 합니다. 예. 버는 것보다 더 주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돈 쌓아놔봐야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ROE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ROE라는 건 예, ROE는 이제 그 순이익을 예. 자본으로 순자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하면은 자본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곳간을 예. 줄여가지고 예. 우리는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이 산 것도 그런 거 같고요. 네. 예. 애플의 ROE가 70%가 넘어요.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800조 원의 주가를 주식을 그 기업들이 나서서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미국은 사면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한테 다 돌려주는데 네. 우리나라 외국인이 뭐 한 해 많이 샀다고 24조 샀다 뭐 25조 샀다 이러는데 미국은 기업이 800조씩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만큼 그러네. ROE도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기업이 사든 어떻게든 오름 저는 이제 땡큐인데 그럼 어떤 기업이 저 주가가 좀 오를 기업으로 보십니까? 또 전략이 있으실 테니까. 네. 이제 이렇게 폼을 잡고 그런 건 약간 좀 무릎을 꿇고 아니요. 궁금해. 빨리 알려주세요. 그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네. 뭐 종목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그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봤을 때 해외 주식에서 좀 확실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이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체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특히 좋게 보는 기업은 뭐 TSMC라든지 ASML 같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는 TSMC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회사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뭐 애플이 M1 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 자체 설계를 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 엔비디아 칩을 2년 전까지 쓰다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자체 칩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으면은 생산은 결국은 파운드리인 TSMC가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긴 하는데 제일 앞서 있는 거는 결국은 TSMC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됐건 AI가 됐건 미래로 가는 기술에 있어가지고 그런 전략을 쓰는 애들도 네. 좋지만은 그거를 결국은 중간에서 다 따먹는 애들이 생산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어닝도 흔들림이 전혀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마찬가지로 뭐 AS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세화 공정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EUV 장비라는 노광 장비가 필요로 한데 네. 네. 이게 세계에서 딱 한 개의 기업밖에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대로 다 가져가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과점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는 기업들의 이렇게 지수가 높아서 부담이 될 때는 네.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만약에 장이 조정이 왔거나 틀리는 판단이 생기더라도 떨어질 확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올 봄 전략들이 좀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셨을까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타고 있을 건지 내렸다 다시 탈 건지 아니면 새로 탈 건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네. 예. 자
예, 오늘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웅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